예. 교재 44쪽을 한번 보세요. 그 보시면 이제 회계의 순환 과정 나오죠, 그죠? 그 순환 과정이 이제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예. 그냥 거래가 발생하면 그 표를 한번 보세요. 거래가 발생하면은 붕괴를 하고 붕괴 거래에 팔려서 그랬죠, 그죠? 그러면 자변 요소 한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대변은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입 발생. 그죠? 거의 이제 순환 과정. 그래서 붕괴를 하고 나면은 총괴적 원장이 이제 옮기고 원장이 맞나 틀린 날을 알아보는 것이 시산표고 그 시산표를 보고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런 순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대해서 이제 우리가 거래가 어떤 거다 이런 이제 장식이 나오죠, 그죠? 예. 자, 이제 이런 요 과정이다 하는 걸 아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지금은 입문 과정이니까, 예. 자, 뒤로 한번 잠깐 한가 보세요. 그 66쪽을 한번 보시면은 66페이지 한번 보세요. 교재. 그거 보시면은 예. 이제 개정 과목들을 쭉 이제 정리를 해 놨죠. 근데 이 계정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 뭐, 계정이 나왔을 때, 아, 이 도대체 그 뜻이 어떤 거냐 잘 모를 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다음에 이제, 자, 뒤로 한번 쭉 한번 넘겨보세요. 그 단어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죠? 그 88쪽을 잠깐 한번 보세요. 88페이지가 보시면은, 예. 금융자산이라 나옵니다. 그죠? 금융자산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현금을 받을 권리. 현금을 받을 권리를 우리가 금융자산이다. 간단히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자산 부분 하면은, 우리가 자산은 제가 현외주 외상권이라 그랬죠, 그죠? 현, 예, 주, 외, 상, 권, 기타, 이렇게, 그죠?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 그죠? 그 항상 기억하세요. 현외주 외상권. 여기에서 시험에 50%가 출제됩니다. 현외주 외상권. 그 여기에서 금융자산이 어디까지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현금 받을 권리가 있다는 권리. 그내 거든지 내가 앞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게 이거 내 거잖아, 그죠? 이것도 내 거고. 이거 주식도 팔면은 내 거죠, 그죠? 외상권 받아야 될 권리 있잖아. 이거는 팔아야 되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 내 권리는 아니죠, 그죠? 이건 다른 사람한테 받을 권리가 아니고 내가 팔아야 되니까 건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금융자산이라 이래 부릅니다. 아시겠죠? 외상까지를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그 권리까지를 우리가 금융자산, 외상까지입니다. 그래서 아, 말뜻 아시겠죠, 그죠? 그 이걸 이제 여러분들 처음 이제 강의를 안 들으시고 혼자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이 도대체 무슨 소리고 참 어렵죠. 무슨 말인지 용어 자체가. 근데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그 말이구나. 쉬워지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강의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꾸준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뭐, 뭐 이렇게 부담감 갖지 말고 또 마음에 절대 힘들게 힘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막 너무 힘들게 하시지도 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강의 시간 좀 내시가 하루에 뭐 매일 내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는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한번 정도 이렇게 한 3강씩 이렇게 한, 들어보시면은 그걸 따로 오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꾸 반복해 드리니까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게 이겁니다. 현금 그죠?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을 위한 이제 우리 입문 과정이니까 뭐 현금해서 이제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예. 자, 교재 한번 넘겨볼까요? 책을 한번 보시면 90페이지입니다.
90쪽 보시면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나오잖아, 그죠? 현금 및 이제 우리가 현금인데 현금이라는 건 누구나 아시잖아, 그죠? 현금은 현찰인데 우리가 이제 장부를 기장할 때 현금만 적다 보면은 예를 들어 현금하고 비슷한 걸좀 열거하다 보면은 너무 복잡해지죠, 장부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좀 통합해서 한목에 계정금 하나로 만들어 버리자. 그래서 나왔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게 그렇죠, 그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여기에. 그리고 계정금을 하나를 딱 통일해 버렸습니다. 예, 아시겠죠? 이건 왜? 그냥 우리 쉽게 말해 편의를 위해서. 예. 장부 기장의 간소화를 위해서 요 계정 하나를 사용하자. 그럼 여기에 들어갈 게 뭐냐? 그걸 아셔야 되잖아. 그죠? 여기 들어가는 게 뭐냐? 요 들어가는 것이 바로 통화, 돈. 이 통화라는 건 돈을 말합니다. 통화 대용 정권. 아시겠죠? 현금을 대신 사용할 정권이 있고. 당좌예금과 보통예금이 있고, 이걸 이제 묶어서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하자,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현금 및 현금자산 안에는 통화 대용 정권,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있다. 그럼 여기서 이 부분은 돈이니까 아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 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수표입니다. 수표 같은 거. 이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있죠. 환, 뭐 우편한 정서라든가, 전신한 정서, 이런 거. 환이라든가, 우편한 정신한, 예. 그 다음에 또뭐 일람출고 같은 게 있습니다. 아무튼, 아, 이런 거구나. 등등. 예. 이건 아시죠? 그죠? 당좌예금, 보통예금, 아, 이거는 우리가 현금으로 처리하는구나. 왜? 편의상. 왜냐하면은, 이거는 언제든지 우리가 은행에 가져가면 현금으로 찾아올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현금, 요게, 요 계정에다가 포함시키자,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요게 뭐냐? 3개월 내에 현금을 할수 있는 거. 석달 내에. 우리가 3개월 내에 현금을 할수 있는 뭐 예금이라든가, 예, 환매 채권이라든가, 아무튼 3개월 내에 현금화 될수 있는 거다. 요걸 현금성 자산이라 요래 정해 놓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 요걸 묶어 놓은 겁니다. 아, 그 여기에서는 우리 현금에서는 요거 하나 아시면 돼요. 그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우리 교재에 보시면 그 나오죠, 그죠? 90페이지. 그 2번에 보시면은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죠? 통화 대용 정권, 그리고 요구불 예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 나옵니다. 이해하시죠? 예, 요거 하나 아시면 되고. 다음 이제 예금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바로, 요 예금이죠. 여기서. 바로, 여기서는 우리 공부해야 될 게, 은행 계정 조정. 요겁니다. 여기죠 하나. 은행 계정 조정표. 이걸 실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나, 그 실제 우리 문제를 하나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97쪽을 한번 보세요. 예. 요, 은행 예금 조정표라는 건 우리가 우리 회사하고 은행하고 서로 잔액이 안 맞을 때 조정하는 걸 말합니다. 그럼 이 은행 계정 조정표는 이거는 예, 어떤 계정에 대해서 하느냐? 첫째, 당좌 예금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당좌 예금만 알겠죠? 당좌 예금만 하는 거고. 예. 이거는 누가 하는 걸까요? 누가? 우리 회사가 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 측에서 작성하는 거고. 언제 할까요? 결산 때 한번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그렇죠. 필요시마다 수시로 합니다. 예. 안 맞을 때, 그 당좌 거래를 하는 거는 수표를 사용하죠. 그죠? 자, 우리 회사가 은행에다가 100원 예금을 했습니다. 그럼 은행도 100원 예금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당좌 거래라 하는 건요 당좌 예금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수표를 사용하죠. 수표를 발행합니다. 그럼 내가 거래처에 가서 물건을 사고 30원만큼 물건 사고 수표를 발행해 줬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 장부에는 이제 30원만큼 돈이 나갔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 거래처 A라는 사람이 아직 은행에 돈을 안 찾아갔다 이겁니다. 오늘 이제 월말인데 잔고 증명을 한번 떼보니까, 그럼 현재 우리 회사 장부에는 70원 돼 있는데, 그죠? 은행은 얼마 돼 있습니까? 100원 그대로 돼 있잖아. 그래서 이 금액이 차이가 생겼죠, 그죠? 이런 경우에, 이게 이제 거래가 많다 보면은, 금액 차이가 뭐클 수도 있고 적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알 수가 없잖아. 정확한 한도를 알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 은행 계정 조정표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아, 이거는 자, 첫째, 무슨 예금에 대해서 한다? 당좌 예금에 대해서만 한다. 누가 한다? 회사에서 하고. 언제 하느냐? 수시로 한다. 요런 게 객관식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 요것도 우리 시험에 이거 바로 나옵니다. 예, 이거는 뭐, 자주 출제되죠. 그럼 거기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바로 우리 본론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97페이지에 그 기본 문제 한번 보세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서울 상사의 정확한 예금 잔액을 산출해 봐라. 그랬습니다. 우리 회사의 당좌 예금 잔액은 83만 원이다. 그죠? 즉 말해서 회사의 당좌예금 잔액은 83만 원인데, 은행의 잔액 증명서 잔액은 84만 원이더라. 틀리잖아, 그죠? 이걸 한번 조정해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딱 일치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아래 보니까 그 원인을 찾아봤죠? 1번. 12월 31일자 예입한 자기압수표 4만 원이 은행에서는 다음날 입금됐다.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행에다가 오늘 예금했는데, 오늘 예금했죠, 그죠? 나는 예금을 했습니다. 했는데, 은행에는 안돼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입금을 했는데, 은행은 예금이 안돼 있더라. 그럼 요거 일치시키려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내 예금을 빼거나 은행 예금을 더하면 되죠. 그런데 이미 예금 장부에 기장한 걸또뺄 수는 없잖아, 그죠? 빼면은 또 수정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기장이 안돼 있는 쪽, 즉 미기장돼 있는 쪽을 기장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돼 있죠, 그죠? 돼 있으니까 놔두고 요쪽에 안돼 있는 쪽. 여기에다가 4만 원 대주면 되죠. 플러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매입처 대한상점에 발행한 당좌 수표 2만 원을 수표 소지인이 아직 은행에 제시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수표를 발행했죠. 우리가 수표를 발행했다는 것은 우리 회사에서는 뺐겠죠. 이미 장부 기장 뺐습니다. 장부 기장 했죠. 그죠? 마이너스 했는데, 은행에는 돈안 찾아갔다. 이 말이죠. 그럼 은행에 기장이 안돼 있죠. 은행에서 마이너스. 그죠? 2만 원. 세 번째, 당점이 은행에 주심 의뢰하였던 5만 원이 주심이 완료되었다. 주심 의뢰라 하는 거는 부탁한 겁니다. 좀 받아주세요 하고 부탁한 건데,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까, 예. 그런데 이런 거는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제 거의 뭐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잘뭐 발생 안 되겠죠. 예. 은행에 주식물이 하는 거 우리가 잘 없습니다만은,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현실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 국제의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험은 그죠? 전 세계 한 150개 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약.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선진국도 있고 개발도상국도 있고 후진국도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 알겠죠? 또 선진국도 있고 중진국도 있고 후진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50년 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후진국이었잖아. 그죠? 그때 옛날에 우리 그때 그때는 뭐 수표도 없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돈 보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 뭐 기억나실 분은 아시겠지만은 돈을 보낼 때 보면은 이제 우체국에 가서 요 환 하나 끊죠. 끊어 가지고 봉투에다가 넣어 가지고 이렇게 보내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죠? 요즘은 뭐 그래 안 하죠. 그죠? 예. 바로 뭐돈 넣어버리면은 바로 입금, 이제 은행도 갈 필요도 없이 요즘 휴대폰으로도 다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공부를 하실 때는. 아, 이거는 세계 공통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후진국이 돼, 후진국도 적용되고, 우리 선진국도 적용되는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회계 원리다. 그래 이해하시고, 예, 그래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그 나오면, 아, 어떤 용어 나오면, 아, 이런 거, 아, 이런 거 요즘 쓰는데 어딨노? 이러지만은, 이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라 하는 거만 아세요. 전 세계 공통으로 하는 거니까. 예, 아시겠죠? 예. 자, 어모만의 주식 완료되어서, 당좌 예금에 입금되어서나 당점에 통지 미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회사, 은행에는 돈 들어왔더라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 회사는 연락을 못 받아가지고, 우리 회사 장부에 기장을 안 됐다 이겁니다. 아시죠? 그럼 우리 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됐죠? 그리고 네 번째. 거래처에서 받은 수표 20만 원을 예금하였으나 당점 격리 사원의 실수로 22만 원을 기입하였다. 그래서 우리 회사 잘못했네. 그죠? 장부에 20만 원 기장할 것을 22만 원 했으니까 더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빼야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보세요. 더하고 빼면 얼마죠? 네, 86만 원 됐네요. 그죠? 여기도 얼마죠? 86만 원. 이제 같아졌다. 조정 후 잔액 얼마? 86만 원이다. 이렇게 조정하는 거. 이걸 우리가 은행 계정 조정표라 이랍니다. 그럼 이런 문제, 시험 문제는 요걸 물어보는 겁니다. 조정 후 잔액 중에 맞는 거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이게 은행 계정 조정표 하는 거. 그럼 우리가 현금에서는 요 내용 하나 아셔야 되면 알면 되고, 예금에서는 요 내용 아시겠죠? 그죠? 은행 계정 조정표 요걸 하나 이해하셨으면 됩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입문 과정이니까 요렇게 요렇다 하는 걸 아시고, 우리가 이제 또 본문 이제 만약 본론에 들어가서는 조금 더 많은 문제를 다뤄볼 겁니다. 아시겠죠? 예. 아, 그래서 현금과 예금에 대해서 이런 거다 하는 거 아시고. 자, 제가 요 입문 과정에는 전반적으로 전체 요약해서 핵심적인 것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입문 과정을 들어보시면, 아, 회계 원리에 전반적으로 뭘 공부하는지를 아실 겁니다. 예, 아시겠죠? 예. 다음에 이제 주식이잖아. 그죠? 주식에서는 뭐가 우리 시험에 대비해서 뭐가 나오냐? 주식 물어보는 아무도 없잖아. 그죠? 지금 강의 들으신 분들도 뭐 주식 거래를 많이 하실 겁니다. 뭐 주식은 다 아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공부할 거냐? 뭐 주식은 사고 파는 건데, 그러면은 장부의 기장점이 뭘까요? 그죠? 이익이 생겼는지 손해 봤는지 바로 이거죠. 한번 보세요. 내가 주식을 샀다. 그죠? 취득을 했다.
예, 백주를 샀다. 얼마 주고 샀느냐? 100원에 샀다. 이것을 샀다가, 그죠?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샀습니다. 날짜를 한번 적어볼까요? 1월 1일에 샀다가, 예, 5월 1일 날 팔았습니다. 처분. 7주를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느냐? 130원에 팔았다. 그리고 12월 말에, 이제 안 팔, 가지고 있었죠? 이때 와서 보니까 시가가 이게 지금 30 남아있다, 그죠? 남아, 이게 지금 얼마 됐느냐? 90원 됐더라,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입니다. 3월 1일 날또 팔았다. 이 중에 이제 20주를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느냐? 70원에 팔았다. 그죠? 그리고 나서 또 12월 말에 또 샀다. 그대로 가지고 있었죠. 몇 주? 10주. 이때 보니까 이게 엄청 올랐더라, 그죠? 200원 되었더라, 이겁니다. 이제 조금씩 변동이 생기니까. 이거 이제 장부에 기장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치득을 100주를 사고 100원짜리 샀는데 70주를 130에 팔았습니다. 그럼 뭐가 생겼습니까? 이익 생겼죠. 요거 이익 얼마 생겼습니까? 처분이익 생겼잖아, 그죠? 자, 이익 얼마인지 아시겠죠, 그죠? 30원 이익 받았잖아. 몇 주? 70주. 37, 20에 2,100원. 이해하셨죠? 예. 자, 다음 12월 말에 보세요. 30주가 90원 되었습니다. 이건 팔았는 건 아닙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짜리가? 그렇죠. 이게 1이 된 거잖아. 그죠? 100원에 샀던 게 1이 됐잖아. 그죠? 10원 내렸네. 몇 주? 30주. 손해봤네. 얼마? 300원 손해봤다. 그죠? 이걸 뭐라느냐? 우리는 평가라 합니다. 손해봤으니까 평가 손실이랍니다. 팔았을 때는 처분 손익. 손익하는 거는 손실과 이익을 묶었습니다. 안 팔고 가지고 있는데 연말에 12월 말에 시가가 올라갔다 평가 이익, 내려갔다 평가 손실 묶어서 평가 손익이라 합니다. 아셨죠? 자, 이제 몇주 가지고 있습니까? 3주 가지고 있죠, 그죠? 이 중에서 20주를 팔았습니다. 얼마짜리가? 그렇죠. 90원짜리잖아. 이제 100원짜리 90원 됐잖아, 그죠? 이거는 이제 아니죠. 요게 요래된 겁니다. 그렇죠? 20원 내렸네. 얼마 그러면 손해봤네, 그죠? 그럼 얼마죠? 20원, 20주니까 400원 손해봤네. 왜? 뭐하고? 팔고 손해봤네. 처분 손실. 그죠? 아시겠죠? 또 연말 됐네. 안 팔았습니다. 10원 대 200원 대 얼마짜리가? 그죠? 여기 올렸잖아. 많이 올랐네. 110원 올랐네. 몇 주? 10주. 1100원 올랐네. 그죠? 요건 뭐라 하죠? 그렇죠. 평가 이익.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답이죠. 이름 물어보는 겁니다. 주식에서는. 예. 요거 아시면 돼요. 물론 이제 요걸 어떤 문제를 보면 요걸 조금 더 올리죠. 그죠? 뭐 천주. 요거는 뭐 백원. 1,000원 이런 식으로 숫자만 약간 바꿀 수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죠? 그렇죠.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 평가 손실이나 평가 이익 구간을 보는 겁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유가증권에 주식에서는 이해하시겠죠?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충분히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 계산할 때 암산이 안 되면은 계산기가 필요하죠. 그죠? 그걸 계산기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주식 관계인데, 주식은 잠깐 우리 교재를 잠깐 한번 볼게 보세요. 요, 유가증권 부분은 129쪽에 있습니다. 교재, 예, 순서를 좀 바꾸어서 129쪽이죠, 그죠? 예, 그거 보시면은, 뒤에 가면 이제 뭐 주식에 대한 게 나오는데, 요 주식이 이제 얼마냐 하는 바로, 이런, 이게 계산 문제죠. 요런 식으로. 이런 계산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거기 한번 보세요. 144쪽을 한번 찾아볼까요? 144쪽에 2번 문제. 이 문제는 감정평가사의 기출 문제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문제 한번 보고 갈게요. 144쪽에 2번 문제 한번 보세요. 12월 31일 한강회사 금융자산과 관련 그래 다음과 같다. 이 회사의 처분 손익이 얼마인가 묻고 있죠. 그죠? 언제? 2월 21일에 처분 손익. 그럼 2월 21일은 제일 기억니은 티그 리얼이네. 그죠? 자, 일단 한번 보세요. 예, 보시니까 기억은 구입했습니다. A 주식과 B 주식을 각각 구입했고, 니어는 C 주식 구입했네요. 그죠? 디귿 보세요. 12월 말에 시가가 500원 2,000원 됐네요. 그죠? 2월 21일 날, 자, 보세요. 2월 21일 날, A 주식. 25주를 한 주에 650원에 팔았다. 지금 팔고 손해 받느냐, 이익 받느냐, 이거 물어보잖아, 시험 문제가. 그죠? 그럼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면 되죠. 그죠? 사올 때는 얼마 줬죠? 자, A 주식은 살때 얼마 줬습니까? 3만 원 줬네. 그죠? 아니죠. 3만이 아니고, 50주 3만이니까 600은 줬네. 그죠? 그게 지금 작년 말에, 요거잖아. 요거. 작년 연말에 시가 요거, 요거. 그죠? 바뀌었죠. 그죠? 시가가 얼마 되었습니까? 그죠? 500은 되었었네. 500은. 그럼 500원짜리를 요래 팔았다. 이 말이잖아. 작년 연말에 시가가 600 이제 되었으니, 500원 되었으니, 이걸 요래 팔은 거죠. 아시겠죠? 요거 이해하시면 되잖아. 100원 주고 샀지만은, 요래 팔고 요래 시가 90원 바뀌었잖아, 이제. 실제 이게 연말에 이제 정산 끝났죠, 그죠? 요게 원래 이제 창고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거는 없어져 버렸죠. 90원 됐다가 요걸 요래 팔았잖아. 알겠죠? 그러면은 요것도 마찬가지 500원짜리 얼마에 팔았죠? 650원에. 얼마 이익 받습니까? 150원 이익 받네. 곱하기 하면 되죠, 이렇게. 자, 요거 곱하기 요건데 계산 암산 안 되잖아. 이걸 이제 이렇게 25 곱하기 150 해가지고 뭐0 붙이죠. 5, 25, 2월 갔다 그죠? 요 20, 12, 1호는 5, 뭐, 1, 3, 3, 1, 이런 식 하지 마세요. 이런 식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 그죠? 이제 계산기를 하셔야지. 응? 계산기, 여러분들 계산기 가 있으니까. 하나 구입했습니까? 요 손바닥만 하나 있으면 됩니다. 예. 그럼 여기 얼마 나오죠? 예, 3,750원. 예. 이익은 내가 앞으로 플러스 할게요. 정답 찾아볼까요?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예, 1번. 맞죠? 시험이 이래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거 이해하시면은, 주식, 이런 공부 이제 우리가 요거 유형을 좀 바꾸어서. 그러면 자꾸 풀어보는 거죠. 그죠? 예, 요런 모양, 요런 모양 이렇게 풀어보는 겁니다. 주식에 대해서. 예.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5번도 한번 볼까요? 5번 문제, 오른쪽에. 그것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예. 5번, 요것도 시험에 나왔던 문제도 한번 보세요. 대한이 보유하고 있는 민국의 주식에 관한 거래 자료이다. 2월 10일 회계처리 옳은 거 물었습니다. 2월 10일 날. 자, 문제를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보세요. 2001년도, 그죠? 11월 1일 날, 1,500원 주고 샀다. 샀던 거고, 2001년도 12월 말에, 이게 2,530원 됐다, 그죠? 시가가. 그리고 2년도 2월 10일 날, 이걸 2,400원에 팔았다, 이랬잖아. 그죠? 지금 묻는 게 뭐죠? 요거 묻잖아. 요게 대한 회계 처리. 그냥 회계 처리는 붕괴인데, 붕괴는 아까 제가, 예, 원리만 아시면 되고, 붕괴 자체가 시험에 잘안 나와. 이런 거는 거의 뭐, 잘안 나옵니다. 뭐, 1년에 한 문제 나올 똥말 똥입니다.
자, 일단은 보세요. 분견신경 쓰지 마시고. 자, 금액을 한번 알아볼게요. 보세요. 1,500원에 샀다가 이게 시가가 2,500원 되었습니다. 요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평가되잖아요. 그죠? 평가 이익이 생겼죠. 여기서 평가 이익이 생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돼 있잖아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는 없어져 버렸고, 그죠? 요게 요렇게 팔았다 이거죠. 그러면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이익이 얼마 생겼습니까? 요걸 뭐라 하죠? 그렇죠. 처분 이익이라 하죠. 그죠? 얼마? 130원 생겼잖아. 요래 팔았으니까. 그죠? 어어어, 아니지. 처분 손실이지. 손해봤잖아.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이익이 아니고, 그죠? 처분 손실 130원 생겼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일단은 우리가 처분 손실 130원 찾아보세요. 2번에 나와 있잖아. 답은 2번이다. 이제 찾으면 되죠. 그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요게 이제 우리 주식입니다. 예, 주식한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아,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현금하고 은행의 조정표하고, 아, 주식도 이렇구나, 그죠? 주식에서도 이게 처분하고 처분 손익 얼마냐 이거 물어보고 또 그렇죠. 평가 손익, 아, 이건 물어보는 거구나. 이게 핵심이다, 그죠? 공부할 거.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하면 50%라니까요. 우리 시험 출제 범위의 50%. 40문제 중에 20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이 부분 또 해드리겠습니다. 예.